존경하는 박성중 의원님께서 주가 조작 하는 주가 조작 재판 해보셨어요? 주가 조작 사건 재판 안 해보셨죠 한 번도요? 자, 한번 볼까요? 이게 별지 일람표 3번입니다. 이게 뭐냐면 뭐 그 주가 조작하는 친구들이 합작 사업을 한다, 사모펀드가 투자한다 이러면서 호재성 정보를 알려줘서 일반 매수자들이 주식을 사게 하는 경우 이것도 하나의 시세 조정 행위라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. 여기에 보면은 김건희 씨 이 계좌를 보면 뭐 매수 권유를 받은 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직접 운영 계좌에서 샀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 계좌는 이 호재성 공시가 나니 그 주식을 샀다는데 그 산 주식에 47만 7,557주가 나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죠. 잠깐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거래해요. 근데 범죄인 일람표 2가 뭐냐면 고가 매수, 물량 소진, 허수 매수, 시종가 관여 등은 을 나타내는 범죄 일람표입니다. 이거는 통정 매매, 가장 매매와 같이 전형적인 주가 조작 행위예요. 여기에는 김건희 씨가 거래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가장 매매, 통정 매매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?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약정을 하고 가격을 정하고 나서 서로 의사 연락을 해서 사고 파는 거예요. 근데 김건희 씨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2010년 10월 28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거래가 돼 있어요. 그런데 매도한 건 27만 795, 매수한 건 22만 5753주예요. 더 많이 매수했어요. 문제는 김건희 씨가 물량 소진을 위한 뭔 행위를 한 게 있어야 되는데 1분 더 주시죠. 예. 이 공소장에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.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공소장이 아니 주가 조작 통정 매매라는데 2010년 1월 12일부터 2012년 9월 12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제가 10여 년 전에 금융조세 부장을 하면서 이렇게 2년 8개월을 통정 매매 거래 매매 했다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. 게다가 시세 조정을 했다고 하면서 중요한 건 이 공소장에는 수익을 누가 얼마 받는지조차 기재도 안 됐어요. 결국이 뭐냐면 검사들이 통정 매매, 가장 매매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거래소에서 이상 거래라고 해서 찍은 걸 그대로 기소했다고 보이질 않아요. 이거는 제가 봐서 이런 공소장은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공소장이 안 된다. 그래서 아니 매도한 것보다 매수한 게 많은데 무슨 주가 조작입니까? 이 내용 한번 중앙지검팀에 제가 당신이 주가 조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의 형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번 재검토하라고 하십시오.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의원님 뭐 지적도 있고 이쪽도 민주당 의원님 지적도 있는데요. 어찌됐든 도이치모터스의 오너인 권오수가 구속기소됐습니다. 그리고 A, B로 나눌 수 있는 소위 주가 조작의 선수들 A, B도 함께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역시 숨길 수 없습니다. 숨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역 없이 진상규명을 반드시 선거 전이든 후든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장관님이 주가 조작의 행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님 아까 질문 초기에 주가 조작 재판 해보셨어요? 이 말씀 참 유감입니다. 예? 제가 남부지검에 없어진 그 증권범죄 합수단을 대체하는 그 유사한 그 추진단을 제가 부활시키고 만든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까지는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수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.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법조 경력으로 제 네. 법조 경력으로 충분히 이 공소장과 범죄 일람표를 네. 읽을 만한 충분한 제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예. 자, 정리해 주십시오. 네.